폴라로이드사의 최신 디지털 즉석 카메라인 스냅입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제품은 일반적인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제품이지만 일반적인 필름 방식의 즉석 카메라와는 달리 디지털 카메라 기능이 통합되어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에 있는 캡은 자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인화지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커버를 열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인화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필름 방식이 아니라 징크 방식이라고 하는 잉크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특수 용지가 사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화지를 넣고 캡을 열게 되면은 뒤에 있는 LED 표시로 사용이 가능함을 나타내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측면에 보이는 마이크로 SD 슬롯을 통해서 최대 32기가까지 메모리를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식은 어렵지가 않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이 빨간색 버튼을 파인더로 보고 눌렀다 떼는 것. 이 액션 하나만으로 촬영이 완료가 됩니다. 사진 촬영 모드는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흑백 모드, 컬러 모드, 그리고 세피아 모드 세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폴라로이드 카메라에서 볼 수 있었던 주변의 하얀 테두리 기능은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셀프 카메라나 가족, 단체 사진을 찍을 때 필요한 셀프 타이머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각대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진은 촬영하고 나면은 측면을 통해서 바로 인쇄가 돼서 나오고요. 지금 좀 전에 촬영했던 스냅 카메라의 제품 사진들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촬영 이미지는 촬영하는 환경의 주변 광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밝은 곳일수록 사진이 훨씬 선명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촬영했던 샘플들을 보시면은 징크 인화지나 징크 엔진에서 출력해내는 선명하고 산뜻한 색감의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필름 방식의 즉석 카메라의 단점이라면 한 장밖에 없는 사진, 뭐 좋게 말하면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단 한 장의 사진이라는 뜻도 되겠지만 한 장만 갖고 아무리 잘 나온 사진이라도 사진 한 장만 가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카메라 기능도 함께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촬영해서 저장된 이미지를 PC나 스마트폰에 옮겨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서비스로 통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내장되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통해서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가의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필름 방식의 즉석 카메라보단 관리에 훨씬 운영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화지 가격 역시 기존의 필름 방식의 제품이 장당 1,000원에서 비싸게는 1,500원 가까이 나갔던 거에 반면에 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기준으로 500원 내외에서 700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폴라로이드 스냅은 인쇄 도중에도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화 도중에 추가 촬영이 불가능한 필름 방식의 즉석 카메라에 비해서 보다 기동성 있는 촬영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